추운데 누구 하나 놀자고 하는 사람도 없고 심심하고. 아휴. 아니 이렇게 젊고 이쁜 처자가 여기서 뭐 하는겨? 그쵸? 혼자서 이렇게 여름을 즐기고 있어요. 근데 즐길 거리가 없네요. 아니 오늘 나하고 그럼 좋은 데 갑시다. 아주 좋은 농촌 휴양마을이 있는데 오늘 그곳에 가서 저하고 한번 놀아봅시다. 그래요? 네.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이 살아 숨쉬는 곳에서 짜릿한 농촌 체험을 준비한 마을 기업을 소개합니다. 충북 영동군 양산면. 이곳은 도시 사람들에게 입소문이 자자한 마을인데요. 지난 2012년부터 무공의 청정 지역에서 관광 사업을 펼치고 있는 어엿한 마을 기업입니다. 저희들 마을은 이제 마을 기업을 운영하면서, 왜냐하면 도회지와 시골의 운영 위첩 관계를 좀 가까이 하고, 그리고 이제 저 농산물도 직거래를 운영하면서, 그러면서 마을에 이제 도움도 되고, 도회지에 이제 그 자매결혼 해줘서 그러는 것도 도움도 되고,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야, 어떤 마을보다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네요. 예,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저희도. 래프팅, 카약, 뭔 소리여? 시골 마을에서 놀 건디, 무엇이 중요한디? 우리의 전통을 몸으로 느껴보는 체험, 뗏목 닭입니다. 아,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그죠? 아침부터 이거 만드신 거예요? 네, 오늘 학생들이 많이 와가지고 부지런히 만들어야 했다 체험을 해줘죠. 제가 알기로는 이 큰 것들이 옛날에 그 뗏목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이게 옛날에 그 신라 백제시대 때 그 전부터 무주나 장소에서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그 벌목꾼들이 나무를 엮어가지고 우리 바로 체험마을 앞에 있는 그 비단강에서 끌고 내려가고 하던 거를 지금 우리가 체험마을을 하면서 재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그 선조들이 탔던 그 뗏목이 그대로 지금 구현이 되는 거예요? 아유, 그렇죠. 세상에 웬일이에요. 더군다나 초대형이라 한 번에 학생들은 한 20명까지 타고서 이제 신라 백제 전쟁 놀이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야, 정말 이 체험이 이거네요. 아유, 따봉이죠. 따봉입니다. 손님 맞이로 바쁜 건 부엌도 마찬가지입니다. 체험객들에게 점심 식사를 대접할 건데요. 메뉴판엔 떡하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엄마 밥! 우리가 농사 직접, 우리 회원들이 농사 짓는 그런 하나하나의 정성이 들어가 있는 그런 재료로 그 밥을 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네. 근데 그렇게 일일이 농사 지은 거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배워서 하시려면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 텐데 힘이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럼요. 여기 오시는 손님들이 엄마 밥 진짜 엄마가 해주는 것 같이 해준다는 정신으로 마음으로 해주는데 힘들 게 뭐 있어요. 맛있게 먹고 가면 그만이지. 맛있게 먹는 거 제 전문인데. 그럼 제가 그러면 엄마 행복하게 오늘 해드릴게요. 예, 그러세요. 드디어 마을 주민들이 기다리던 손님이 도착했습니다. 커다란 버스에서 밝고 씩씩한 청년들이 내리는데요. 학생들이 낯설고 어색해할까 마을 주민들이 먼저 환영의 인사를 건넵니다. 마시러 온 김에 오늘 화끈하게 돌아보는겨? 여학생인데 교복 말고 체육복 입기 쉽지 않거든요. 대단한 각오 가지고 온 거거든요. 어떤 각오죠? 오늘 한번 물에 빠지겠다. 아, 머리까지 담그겠다. 누구와 함께? 박유진과 함께. 박유진과 함께. 박유진 너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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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나와. 네, 너무 그래서 너무 신나요. 많이 해봤으면 좋겠고 친구들도 좀 많이 즐겼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근데 뗏목을 타면서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그 트라우마를 이겨내보겠습니다. 에너지고 화이팅! 즐겁게 놀자 얘들아! 봉화산 아래 비단같이 흐른다 해서 붙여진 비단강. 우리 보통 금강으로 알고 있죠? 오늘 체험은 다슬기 잡기부터 시작합니다. 허리를 굽혀 물속을 들여다보고 있는 학생들. 무릎까지 오는 깊이인데도 물이 어찌나 맑은지 바닥이 환히 보일 정도인데요. 다슬기가 뭐라고 학생들 집중, 초집중하는데. 얘들아,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해봐라. 하긴 이렇게 재밌는 공부가 어딨겠어? 송사리들, 학생들 피해 다니느라 정신없네요. 학생들이 다슬기를 잡는 동안 마을 주민들은 커다란 뗏목을 강으로 옮깁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뗏목 체험을 하는데 물에서 노는 체험이라 안전이 최고예요.
지금 이번 분역 토끼를 바짝 뛰은 다음에 뗏목에 타기로 하겠습니다. 자, 한 사람씩 올라와요. 난생 처음 뗏목을 본 학생들. 와, 이게 TV에서만 보던 뗏목이라고? 기대 반 호기심 반으로 뗏목을 타고 강을 천천히 한 바퀴 돌아봅니다. 뗏목 타는 기분은 물싸움 만큼 짜릿하기도 하고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데요. 이런 게 바로 힐링 아닌가 싶어요. 좀 재밌어요. 정말 최고예요. 뗏목 한 번도 안 타봤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타보니까 기분이 새롭고 좋아요. 좀 의도치 않게 많이 빠졌어요. 네. 기분이 어떠신가요? 아, 너무 좋아요. 아, 좋아요? 네. 아, 좋았어요? 네. 기분이 어땠어요? 기분이 어땠어요? 말로 표현을 못하겠어요. 말로 표현을 못하는 기분 다시 한번 느끼게 도와주세요. 어허, 김은영 리포터가 더 신났구만 그래. 엉덩이에 굳은 살 박히게 앉아있는 모습만 보다 노는 모습 보니깐 좋아 좋아. 친구들이 이렇게 즐기는 분위기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또 짠. 체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인절미 떡매치기. 혈기왕성한 고등학생들에게 인절미 떡매치기는 식은 죽 먹기. 하지만 김현영 리포터에게는 뭐요? 이게 뭐요? 신나는 체험을 마치고 나니 맛있는 식사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얘들아, 맛이 어떠니? 좋아요. 비단강에서 노는 맛 어땠어요? 와, 오늘 친구들이랑 즐거운 추억 남겼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이 있다면 뭐가 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은 땡모타기인데 그래서 친구들 믿는 게 제일 재밌었어요. 아, 옆에 친구도 같은 기억을 기억할까요?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땡모타기를 많이 기억하는데요. 똑같구나. 뭐지? 평소에는 그 물에 들어갈 기회가 자주 없으니까 그치. 이번에 한번 이렇게 신나게 놀아가지고 집에 가도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체험객들은 감동을 하나를 안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주민들은 그들이 남긴 고맙다, 잘 놀다 간다는 말에 더욱 힘이 난다며 마을 기업의 성공을 위해 각오를 새롭게 다집니다. 위원장님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아유, 수고라기보다는 우리는 이거를 즐겁게 생각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요? 아유, 그럼요. 역시 프로는 달라요. 대한민국에선 최고가는 그런 체험마을도 만들고 싶고 또 욕심이라면은 우리 비단강 숲마을이 젊은 친구들이 가장 많이 사는 마을 이런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오시는 많은 시청자분들도 응원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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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갓집에 놀러 온 것 같은 체험거리로 추억을 선물하는 마을 기업. 마을 사람들의 뜻과 힘을 모아 깨끗한 자연 환경을 전국에 알리고 왁자지껄한 마을을 만들고 있습니다. 비단 같은 마음으로 정을 듬뿍 나눠주는 마을 기업.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